자, 지금부터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한번 해보시고 테이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거는 데이터베이스 구현이고요, 구현. 그래서 구조를 만들어서 데이터 저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이제 만드는 작업을 할수 있는 거를 이제 구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기 전에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돌고 있어야 되니까 그맨 아래쪽 작업 표시줄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작업 관리자 클릭하시고 서비스 이렇게 이게 상세하게 안 보이시면 간단히 보고 있는 거예요. 간단히 보시면 이제 상세하게 안 보이시니까 자세히 누르시고 서비스. 누르시고 서비스 중에서 아무거나 클릭한 다음에 오 누르면 오자로 시작되는데 이동을 한다. 그중에 오라클 서비스 저는 지금 중지돼 있죠. 여기 상태가 중지됩니다. 이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못 하죠. 그러니까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시작 하시면 시작 중 바뀌고 나중에 시작 다 되면 실행 중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TNS 리스너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시작 하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두 가지가 실행되어야 됩니다. 그 서비스는 실제적으로 데이터 처리를 하는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는 거고 TNS 리스너는 다른 사람이 DB한테 요청을 하면 걔를 받는 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라클 서비스가 이렇게 실행 중 이렇게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TNS너 오라클 XE TNS 리스너가 지금 실행 중 이렇게 돼가지고 두 개가 필요합니다. 현재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되셨으면 그다음에 이제 SQL 디벨로퍼. SQL 디벨로퍼는 자바 프로그램입니다. 자바 프로그램 만들어서 이렇게 창 만들고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만들어서요. 그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거라서 우리도 요거 따라서 자바 프로그램을 만들 수는 있어요. 아시겠죠?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뭐 아시겠죠? 만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접속을 한게 만들어놨는데 접속에서 지금 계정은 자바 로컬 자바 계정으로 이제 작업을 하실 거예요. 자바 계정으로 작업을 해서 쓰겠다. 앞에 플러스를 누르세요. 앞에 플러스를 누르면 자동으로 접속을 해주면서 확장시키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소켓 모형을 바뀌었죠? 그러면서 접속이 된 거고요. 접속을 하면 새로운 워크시트를 한개 열어줘요. 로컬 언더바 자바 계정 여기 얘 이름으로 이렇게 워크시트를 한개 열어줘요. 아시겠죠? 이거는 아직 저장이 안된 상태. 되셨나요? 저장이 안된 상태. 이게 그 메모장이랑 똑같아요. 옛날에 저장 같은 걸 꺼내 올라면 불러오기.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여기 이렇게 열려져 있는데 요걸 이렇게 닫아놓으면 나중에 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불러오기 하시면 됩니다. 불러오기에서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 위치가 그러니까 여기 위치 왼쪽에 위치가 지금 이제 그 이렇게 단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한번 사용한 위치를 여기다가 목록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제 클릭하시고 이제 이렇게 열시면 됩니다. 여셔가지고 사용해서 그다음에 접속 이렇게 접속한 부분 눌러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그 이렇게 접속을 한번 하면 자동으로 워크시트 한개 열어주고 이제 물론 줄번호는 없습니다. 그냥 줄번호에다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행톡을 하시면 줄번호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어디에 접속됐습니다 하고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자바 로컬 언더바 자바 내 컴퓨터에 있는 오라클의 자바라는 계정으로 접속이 돼 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테이블은 현재 여기 테이블을 플러스를 눌러 보시면 테이블은 없어요. 테이블 이렇게 테이블 목록을 가져오는 명령어가 셀렉트 별표 from 탭이라는 명령어입니다. 그 방금 전에 한번 보셨긴 했는데 컨트롤 엔터 눌렀어요. 엔터 눌렀더니 여기 테이블 네임 여기에 있는 목록을 이제 가져온 거죠. 가져와서 여기에다 뿌려주게 됩니다. 테이블 뿌려줘서 사용을 하자 이런 프로그램이 작성돼 있고요. 아시겠죠?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해당되는 거. 근데 요거는 실시간으로 자꾸 바뀌면 좋은데 실시간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실시간으로 바뀌면 뭔가 저장을 하거나 그 데이터 처리를 하면 실시간으로 다시 바꾸자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들 뭘 만들어 놨냐면 테이블이 바뀌었어요. 테이블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여기 세로 고침을 만들어 놨습니다. 세로 고침. 이해되시겠죠? 세로 고침. 뭔가 작업을 해서 선생님 작업을 했는데 이게 안 바뀌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세로 고침을 하시면 바뀝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이게 새로 고침을 해서 바꾸도록 하시고요. 이클립스도 마찬가지인데, 이클립스가 외부에서 가져온 클래스 파일, 자바 파일, 이런 거를 이제 패키지에다가 이렇게 똑같이 집어넣으면, 이클립스 외부에서 파일 탐색기를 이용해서 복사 붙여넣기 집어넣으면, 걔가 자동으로 인식되지 않아요. 이클립스는 자기 내부에서 작업한 것만 인식합니다. 되셨죠? 그래서 밖에서 탐색기로 복사 붙여넣기 한 거는, 새로 고침을 하셔야 돼요. 새로 고침을 하면 그때 인식이 된다. 그래서 인식이 된 것만 제공을 해줍니다. 제공을 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집에서 클래스를 만들어가지고 학원에서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클래스 만든 거를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하되, 걔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새로 고침을 해야 돼요. 이클립스에서. 이게 안 보인다 하시면 새로 고침.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탭으로 해서 했더니 지금 현재는 탭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데이터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게 정상이다. 아시겠죠? 정상.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그 페이지 89페이지에 보면 이제 테이블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서술해 가지고 스크립트 해주세요 라고 하는 디스크립트, 그 다음에 테이블명, 이게 없다는 얘기죠.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요. 그 요걸 보시려면 88페이지, 88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이제 그 테이블명에서 디펄트먼트에서 테이블명에 대한 테이블이 이제 나와 있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있냐면 for Q 5.1 보시면 디펄트먼트 테이블의 논리적 스키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논리적 스키마. 논리적은 사람이 보는 구조라 라는 얘기예요. 이런 걸 이제 테이블 명세서라고 이해하는데요. 테이블이 어떻게 생겼다 이런 걸 지정하는 거 아시겠죠? 지정한 걸 의미하고, 저희 카페에 가보시면, 이 카페에 자료가 많아요. 그 자료 학생들이 한 것도 있고 제가 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테이블 명세서 이렇게 쳐가지고 하시면, 여기 테이블 다른 학생들이 이렇게 올려놓은 그 이렇게 테이블 명세서와 스키마는 이제 크리에이트 이렇게 써가지고 한 거고요. 테이블 명세서는 사람이 보는 거, 스키마는 보통 하드웨어적으로 어떻게 구현이 됐나 하는 이제 물리적 스키마를 보통 의미하고요. 요거는 논리 스키마, 내가 어떻게 만들어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이 중에 이제 이쪽에 그 프로젝트 테이블에서 제가 올려놓은 거는, 이거 다른 사람들 거는 이제 다른 게시판에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전체 게시판 말고요. 전체 게시판 말고 제가 이제 이게 안 보이네. 프로젝트에서 전체 게시판 말고 여기 이제 프로젝트 여기 위에 전체 기간 말고 전체 게시판 밑으로 내려서 프로젝트에서 찾아보자. 그래서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 이제 명세서 올려놓은 샘플로 올려놓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테이블 명세서 자료 이렇게 만들고 여기다 이제 이렇게 첨부 두 개를 넣었는데 여기 이제 테이블 명세서에 해당되는 뭐 이렇게 여기에 해당되는 걸쭉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게 테이블 명세서에 해당되는 거고요. 컬럼명, 그 다음에 얘는 그 컬럼 이름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사람이 볼 때. 이렇게 만들고, 요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하드웨어 오라클에서 만들 때, 타입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길이가 어떻게 되고, 요게 제약 조건입니다. 제약 조건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기본값이나 아니면은 이제 넣어야 될 내용들,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요것도 이제 제약 조건, 남자 여자만 입력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다 제약 조건입니다. 그리고 요걸 만들 때 요렇게 만들면 됩니다. 요게 지금 스키마예요. 스키마. 이렇게 만드는 거를 테이블을 만든다. 그래서 랭귀지 중에서는 DDL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DDL.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 그래서 사실은 테이블 명세서는 여기까지가 테이블 명세서입니다. 요거는 테이블 명세서를 보고 구현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평가해 보시면 되겠고, 요건 한 개만 보여드린 거고요. 여기에 테이블, 여기 파일 안에는 이제 한 7개, 8개가 있습니다. 7개, 8개 만들어가지고 처리된 걸볼 수가 있어요. 됐죠? 네. 지금 보시면 뭘 만들려면 디펄트먼트. 이게 디펄트먼트가 뭐지? 디펄트먼트. 디펄트먼트가 뭐예요? 네이버 도화죠. 네이버 도화죠. 그래서 이제 이게 번역, 해석하셔야 돼요. 이게 이 프로젝트를 한개 했는데 내가 영어 실력이 안 늘었다. 그럼 제대로 못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프로젝트 한개 끝나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시고 이제 번역하시고 하셔야 돼요. 디펄트먼트 이렇게 써가지고 하시면 부서, 학과 이런 뜻입니다. 부서에 대해서 이제 부서에 대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부서 테이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부서 여기는 학과라고 볼수 있죠. 데이터 내용상 테이블 써놓은 거 보니까 학과예요. 맞죠? 학과. 부서는 아니고 학과입니다. 학과고요. 그 교재 88페이지 위에 테이블 그 논리 스키마로 되어 있는 거, 사용자가 보는 거 아시겠죠? 개발자나 사용자가 보는 거는 학과 코드, 학과명, 전화번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학과에서 사용되는 테이블을 쓰겠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예제에 해당되는 거니까 예제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보시면서 해보실 거예요. 지금 요거는 이렇게 처리문을 한개 만들어 놨어요. 새로 만들면 요거 지우고 하셔도 되고요. 새로운 워크시트를 열으셔도 됩니다. 새로운 워크시트를 여시려면 새로운 워크시트를 여시려면 이쪽에 그 여기 그 접속에 한번 보세요. 접속에 가보시고요. 가보시면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세요. 누르시면 그맨 아래에서 두 번째 워크시트 열기가 있습니다. 워크시트 열기 클릭하세요. 그럼 이렇게 새로운 워크시트를 열어줍니다. 그맨 처음에 로컬 언더바 자바 돼 있으니까 로컬 언더바 자바 물결 표시 2한개더 열면 물결 표시 1이고요. 지금 현재는 그한개더 열면 물결 표시 2 아시겠죠? 뒤에 이렇게 1, 2, 3, 4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다는 얘기는 저장을 아직 안 했다. 저장하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접속에서 열었기 때문에 여기 접속된 거를 보여줘요. 자바 언더바 자, 그 여기 로컬 언더바 자바로 접속되어 있는 것에서 작업을 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되셨죠? 예, 교재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저희가 부서 테이블 만들기를 하려고 합니다. 만들기를 하려고 하는데 부서에 보니까 학과 코드 이게 부서인데 학교에서 쓰는 학과인데 학과 테이블이네요. 학과 테이블 만들기 그러시고 테이블은 지금 학과 코드가 있고요. 학과 코드가 있고 얘는 문자열입니다. 그 다음에 학과명이 있고요. 학과명 있고 얘도 문자열입니다.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얘도 문자열입니다. 아시겠죠? 어떤 데이터를 입력할 건지 그 다음에 0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0으로. 자, 이제 만들어보자. 만들기를 하려면 첫 번째는 이제 제거를 먼저 한다. 제거. 제거를 먼저 만들어둔다. 맨 처음에 없으니까 제거를 시키면 오류가 나요. 아시겠죠? 되시겠죠? 제거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뭐라는 거예요? 예, 크리에이트에서 생성한, 여기서 보시면 생성한다. 테이블 생성해서 만들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샘플 데이터를 집어넣는다. 샘플 데이터.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할수 있도록 만든다. 되셨나요? 그 수정은 웬만하면 개발할 때는 수정을 하시면 안 돼요. 수정을 하면 스키마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잘 몰라가지고요. 아시겠죠? 모르다가 운영을 하다가 데이터가 많은데, 아, 이거 자릿수가 부족하네? 이러면 이제 알터 테이블 이렇게 수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데이터가 다 많은데, 그걸 다 치우고 아니면 다 걔를 다 백업받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 알터 테이블을 이용해서 길이를 늘려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고, 물론 이제 생성할 때 스키마, 요게 생성이 스키마인데요. 생성할 때 스키마는 고쳐둔다. 아시겠죠? 알터 테이블에서 처리한 것을 여기 스키마에 적용해서 그대로 고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재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랍. 드랍. 이렇게 쓰시고요. 제가 이게 대문자로 이렇게 드랍 해가지고 쓰는 것을 이제 이렇게 쓰시는데, 요거는 맨 처음에는 이렇게 해드리는데, 나중에 가면은 이렇게 안 해드려요. 저는 소문자를 좋아라 하거든요. 그래서 소문자로 막 칩니다. 근데 이러면, 현장에서 현업하시는 분은, 이게 리저브드 워드인지 내가 만들어서 쓴 단어인지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쓰는 거는 소문자로 하고요. 남이 만들어서 이렇게 오라클에서 리저브드 워드로 이미 정해져 있는 글자들은 대문자로 만들었어요. 이걸 이제 SQL 정규화라고 얘기합니다. SQL을 눈에 잘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SQL 문장을 아시겠죠?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데 이런 거안 지키면 엄청 혼나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게 솔루션 회사들이에요. DB 처리가 데이터의 처리를 주로 하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솔루션 회사들은 이런 걸안 지키면 엄청 혼납니다. 그래서 막 까이고 해서 이런 걸꼭 지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전부 다 소문자로 가셨더니 이제 솔루션 회사 간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안 했다고 되게 혼난다고. 습관이 안 돼서. 예, 드랍 테이블 만드니까 테이블 쓰시면 이렇게 테이블 사용하시고요. 테이블 이름을 씁니다. 테이블 이름. 그래서 드랍 테이블 쓰시고 테이블 이름은 디파트먼트라고 썼네요. 그래서 그 대소문자 구별 안 했어요. 디파트먼트 뭐 썼고 디파트먼트라고 그냥 썼습니다. 그 앞에 대문자로 썼는데 크리에이트 쓸때 보니까 대문자로 썼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따르게 있으면 좀 이제 지우자. 그래서 캐스케이드 뭐 이렇게 해서 캐스케이드 쓰시면 지울 때에, 제약 조건이나 다른 게 이제 밖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시겠죠? 그런 것도 같이 한꺼번에 싹다 지우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펄트먼트 때문에 파생적으로 나오는 모든 것도 전부 다 지우고, 그 만약에 이게 그런 것 때문에 테이블이 안 지워지는 게 되면 그것도 지우자. 그냥 같이 지우는 거야. 같이 지우자가 캐스케이드 되셨죠? 되었나요? 그 드랍이니까 보통 그 오라클에서는 이게 오라클 DB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 자바라고 써 있는 자바. 이렇게 자바라고 쓰면 다른 데서는 계정과 테이블, 계정과 그 DB를 여기 계정에 해당되는 사람이 사용되는 DB를 따로따로 만들어서 연결해서 사용해요. 다른 DB에서는. 그러니까 요거는 사용자, 유저잖아요. 유저. 유저인데 이 사용자가 이 데이터를 건드릴 수 있는 데를 만들어야 되는데, 데이터 건드릴 수 있는 요거를, 데이터 건드려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이제 DB라고 얘기하거든요.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요거 사용자가 자바이면서 DB가 자바인 거예요. 오라클에서는. 아시겠죠? 네? 예, 오라클에서는 이렇게 처리가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다른 DB에서는 사용자 따로, 사용자 따로, 데이터베이스 따로. 그 오라클도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긴 해요. 따로따로 만들어서 처리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가 사용자 자바인데, 자바입니다. 사용자 자바인데, 데이터베이스 DB를 따로 만들어요. DB를 따로 만들어서 똑같은 이름으로 쓰려면 DB도 자바입니다. 얘는 사용자입니다. 유저. 유저에 해당되는 것은 유저이고요. 유저 따로 만들고 테이블 따로 만들고 이 유저가 이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지정해 놓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지정을 해 놓는데 오라클은 계정 만들면 바로 DB를 이 자체가 DB가 되는데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그 DB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합쳐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됐죠?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계정 이꼬르 DB입니다.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그 DB를 그대로 사용한다. 자바 DB를 사용한다. 되시겠죠?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그래서 드랍 테이블에서 쓰는데 이거 실행해 봐야 오류 납니다. 없어요. 이게 오류 나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요게 오류 코드입니다. 요걸로 검색하셔도 이제 검색이 많이 나옵니다. 요걸로 검색하셔도. 검색하실 때 오류 보고 요걸로 하시면 되고요. 지금 세 번째 행에서 오류 나왔고, 여기 보시면 미싱 키워드. 키워드가 미싱이에요. 드랍, 테이블, 테이블명, 캐스케이드. 라고 썼는데 미싱 키워드예요. 이 미싱 키워드지? 키워드가 드랍, 테이블. 키워드가 틀렸다. 뭔 키워드가 틀렸다. 존재하지 않는다도 아니고 키워드가 틀렸다요. 어쨌든 이게서 오류가 났고요. 아마 요거 맞을 것 같고요. 드랍 테이블 틀린 것 같진 않고요. 그 이렇게 DB가 있으면 여기다가 크리에이트 하면 여기 한 개 생기는 거죠. 여기다 만들어둬라 이런 얘기예요. 테이블인 디펄트먼트를 만들어둬라. 근데 여기를 그 이 자를 때는 여기를 툭 해가지고 얘를 없애요. 그럼 얘가 툭 떨어집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처리문은 드랍으로 드랍 테이블. 객체를 만들 때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대롱대롱 매단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개념으로 만든 거죠.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제거할 때는 드랍입니다. 드랍. 아시겠죠? 드랍이고 여기다 데이터를 입력하세요. 근데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요 안에다 데이터를 입력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입력하고 삭제할 때는 이렇게 인쇄할 때는 여기다 안에다 집어넣는다. 그래서 insert into. 아시겠죠? 그리고 요 데이터를 이렇게 제거한다는 것은 이제 그 delete 라는 걸로 합니다.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insert 안에다 집어넣는다. 아시겠죠? 얘를 제거할 때는 delete 시킨다. 삭제한다.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객체를 만들고 삭제할 때 제거할 때는 create와 drop으로 하시는 거예요. drop. 이해되시죠? 예, 이게 객체다 라고 생각되면 create, drop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생성을 해야 됩니다. 생성. 그러면 이제 create 하셔야 되죠? create 하셔야 되고요. 테이블을 크리에이트해서 씁니다. 테이블 작성해 주시고요. 테이블 이름 디펄트먼트 쓰시고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세미콜론 찍어주세요. 그 SQL 디벨로퍼에서는 이렇게 이제 세미콜론 찍어서 처리문을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엔터쳐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세미콜론을 찍어서 그 구분을 하고요. 맨 마지막 세미콜론은 안 찍으셔도 돼요. 맨 마지막 세미콜론은 안 찍으셔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자바 처리할 때는 요거는 이제 세미콜론 찍지 않습니다. 처리문만 넘기시고 하십니다. 자바로 코딩하실 때는. 아시겠죠?
하실 때는 하시고, 지금 이제 SQL 디벨로퍼에서는 요거 따로 실행하고, 그 다음 요거 따로 실행해 주세요. 라는 의미로 세미콜론 찍는 거죠. 됐죠? 쓰시고요. 요 밑에다가 지금 뭐가 있냐. 탭키 한 개 눌렀습니다. 탭키. 탭 눌러서 들여쓰기. 그 만들 때, 이제 그 디팔트먼트 만들 때 사용합니다. 맨 처음에 하는 거는 dept, dept 언더바, 그 다음에 id, id를 할 거다. 이렇게 쓰시고요. 콤마 쓰세요. 콤마 쓰시고요. 그 다음에 dept name, 언더바 name 쓰세요. name, 콤마 쓰시고요. 그 다음에 dept, 언더바 tel, 텔레폰 연락처입니다. 예, 이거 오류 없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적으로는 오류가 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타입도 없고 크기도 안 지정을 안 해서. 자바처럼 타입과 크기는 적어도 지정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4장에 배운 것처럼 이제 여기다가 크레이트 만드는데 dpt의 디파트먼트의 구조는 dpt id, dpt name, dpt tl이 있다. 콤마를 이용해서 이렇게 씁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콤마가 한 개고요. 이제 한 개를 지정하는 건 콤마가 끝나기 전에 전부 다 지정을 하셔야 돼요. 끝나기 전에. 그래서 id는 문자열로 지정하면 되죠. id. 그래서 var 이렇게 쓰시면 VAR이 있고 2000자, VAR2, 4000자. VAR2를 보통 많이 쓴다. 가로 열고 여기다가 자릿수를 쓴다. VAR과 VAR2 이런 거는 그 VAR, VAR 캐릭터, 바캐릭터, 바캐릭터라고 읽는데 바캐릭터, 바캐릭터2. 이것들은 이제 크기를 꼭 지정을 해 줘야 된다. 아시겠죠? 지정하지 않으면 오류가 납니다. 콤마가 끝나기 전에 하셔야 돼요. 콤마가 끝나기 전에 지정을 한다. 이게 4장에서 배운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되셨나요? 요게 이제 요게 필드, 컬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필드, 컬럼, 아이템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바퀴라토 여기까지만 하면 오류가 나지 않아요. 콤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디팔트 번더 넘어도 바퀴라토 2. 아, 이 바퀴라토2만 줄기장창 나오네. 뭐 다른 타입도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냥 나오고 얘는 그 25자리 사용하겠다. 이렇게 되시고요. 콤마가 끝나기 전에 이제 전부 다 완성을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그 또 바케라타 2. 바케라 2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셔야 되고 길이는 13자리. TL 13자리. 그 031-4자리 하면 13자리가 돼요. 대시까지 합쳐서. 아시겠죠? 대시까지 합쳐서 사용하시게 되고요. 지금 요거는 이제 항목이 뭔지 잘 모르니까 여기다가 이제 그 뭐 빼기 두 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지금 요거는 이제 그 학과에 대한 코드고 이거는 여기 뒤에 빼기 두 개 하시면 주석이에요. 그 뒤에부터 끝까지. 그 다음에 디펄트 램은 요거 학과명에 해당이 되고 여기는 학과 아이디 학과 코드 아니 학과 코드네요. 학과 코드 학과명 그 다음에 전화번호 학과 전화번호 이렇게 해서 저장할 수 있다. 되셨나요? 네. 그리고 create 테이블에 해당되는 것을 아무데나 커서가 있는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실행하는 처리면 그 단축키가 컨트롤 엔터입니다. 커서가 블록 지정되면 안 되고요. 블록 지정하려면 이렇게 완전히 블록을 다 지정하셔야 돼요. 처리문이 다 포함이 되도록 블록 지정하셔야 되고요. 아시겠죠? 네. 블록 지정하지 않고 아무데나 클릭하시고요. 컨트롤 엔터 누르세요. 누르시면 여기 테이블이 생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테이블이 생성되었네요. 되셨나요? 여기 테이블이 지금 생성된 걸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처리했던 여기 셀렉터 탭 이렇게 눌러서 컨트롤 엔터 누르면 여기 테이블이 한 개 나옵니다. 디펄트먼트 테이블, 요거 테이블이고요. 현재는 이제 없어요. 널이에요. 데이터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고요. 테이블에서 이렇게 여기다 썼는데 안 나와요. 그럼 이제 뭐 하라고요? 새로 고침. 네,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이제 새로 고침. 컨트롤 R인데 F5 눌러도 될 거예요. F5. F5 누르 안 되네요. 컨트롤 R 누르시네요. 새로 고침. 컨트롤 R. F5 안 됩니다. 될 거예요 라고 했더니 안 돼요. 이글리스는 되는데 얘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디폴트먼트가 있는데 앞에 플러스가 있어요. 얘를 디폴트먼트를 클릭하시면 디폴트먼트 구조를 알려줘요. 여기 언더바가 안 보이죠? 디폴트먼트 언더바 아이디 안 보이시죠? 얘는 이제 글자 크기나 폰트에 따라서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해요. 실제적으로 있는 겁니다. 언더바가.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 있는 건 다 언더바를 쓴 거예요. 얘는 블랭크를 썼다는 얘기는 이건 끊어졌다는 얘기라 요거는 인식을 하는데 요거는 인식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되니까 끊어졌다 이게 아니고 언더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테이블 언더바 그리고 캐릭터 2로 10바이트 썼고, nullable null을 쓸 수 있느냐,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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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본값은 세팅이 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럼 아이디 순서번호입니다. 123 이렇게 쓰시고, 커맨드는 없어요. 커맨드를 커맨드에 해당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요쪽 테이블에서도 플러스를 누르면 이 컬럼이 다 보이세요. 이렇게 컬럼들이 다 보입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컬럼을 보고 이제 코딩을 할 때 이렇게 다 열어놓고 이게 확장을 시켜서 다 열어놓고 보시면서 하세요. 실제로 코딩 짤 때. 자, 이렇게 쓰시고요. 이제 다시 쿼리로 가셔서 이제 생성을 하실 때는 드랍을 먼저 시키고 드랍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이제 이 미싱 키워드 뭐가 빠졌대요. 드랍 테이블 캐스케이드 컨스트레인트. 아, 이거 컨스트레인트가 빠졌구나. 빠진 거 맞아요. 컨스트레인트. 네. 컨스트레인트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제약 조건이랑 상관없이 지우자. 그러니까 여기에 제약 조건도 같이 지워집니다. 그래서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이제 삭제되었습니다. 나오죠? 삭제를 되는데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리바생. 오리버거는 테이블 또는 뷰가 존재하지 않는다. 예, 오리가 바뀌었죠? 아까랑 다르게. 아까는 미싱이었습니다. 요 빠져가지고. 미싱. 아시겠죠? 이렇게 쓰시고요. 스키마를 바꿔요. 그 다음부터는 스키마를 바꿔서 생성을 했는데 여기다 여기 생성이 됐습니다. 생성이 되고 요거 지금 메시지 지우는 거는 맨 위에 여기 보시면 아이콘들이 쭈루루 있는데 그 중에 지우개 아이콘 누르시면 돼요. 누르시면 이제 여기 텍스트가 지워집니다. 이렇게 쓰시고 저희가 할 때 뭐부터 한다고요? 드랍하고 만든다. 요거 스키마 조금 고치고 드랍하고 만든다. 그러니까 F4 눌러요. 이제 이렇게 F4 누르면 삭제되고 상승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나요? 예, F4 눌러서 삭제하고 생성된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됐죠? 네. 네.